국내 최초의 초교파 자생 선교단체인 GP 선교회가 7년 만에 백서를 펴냈습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등 회교가 강한 지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첫 예배 처소는 일반 주택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금전적인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격적인 포교의 모습으로 조만간 전 세계에 이슬람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책을 선물받은 형제가 약 7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노르웨이 선교사에 의해 회심되고 제자 훈련을 받은 동남아시아의 한 청년은 마을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현재 10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7개국 3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최초의 자생선교단체인 GP선교회가 선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9년 백서 발간 이후 7년 만으로 교회와 학교, 문화, 전방개척 등의 영역으로 4명에서 6명의 선교사들의 현장 사례가 담겼습니다. 1999년 KGM과 PWM이 통합해 탄생된 GP선교회는 내부평가와 설문 등을 통해 GP선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선교의 현주소를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 중심 선교사 파송과 고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P선교사들 가운데 20대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대다수가 단기 선교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문인 사역,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중 목회자 출신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용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한인 선교사 중 상당수가 전방개척 지역보다 일반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개척 선교 중심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